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나폴리 철벽 수비수 김민재의 이적설 소식입니다. 지난 6일 이탈리아의 한 축구 전문 매체는 나폴리 수비수인 김민재의 이적설에 대해 보도하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설정된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였습니다. 보도에 앞선 5일 나폴리는 우디네세와의 원정 경기에서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. 이후 수많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이 특급 수비수 김민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만약 김민재가 팀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나폴리에게는 치명적입니다. 김민재는 올 시즌 33경기 중 32경기를 출장하였고 이 중 29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면서 세리에 A 수비수 중 가장 적은 드리블 돌파 허용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 매체는 믿을만한 소식통을 언급하며 김민재가 나폴리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. 김민재를 노리는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즐비한 가운데 향후 김민재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. 이상으로 철벽 수비수 김민재의 이적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